어떤 돌리고 돌리고 아, 네. 네. 아, 웃자고 했습니다. 네. 어떤 돌리고 돌리고 아, 네. 네. 아, 웃자고 했습니다. 네. 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랜만에 네,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 계신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또 지켜보고 있을 우리 아미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민씨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저희 오늘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 또 공개가 같이 되었는데 저희와 그리고 많은 댄서분들 그리고 마칭 밴드까지 이렇게 다 같이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안무도 있고 유닛 안무도 있고 그다음 단체까지 안무 단체 안무도 포함되어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저희 멋진 퍼포먼스까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온이니까요.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하나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공통된 대답이 네. 나오나요? 아미 여러분들 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값진 순간들이나 또 지금 이 위치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제 2020년의 시작을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서게 됐는데 그것 또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또한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이번에 이제 오는 4월에 네. 저희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미 여러분들께 빨리 저희가 열심히 녹음하고 작업한 곡을 저희 라이브로 목소리로 빨리 하루빨리 들려드리고 싶고 또 아미 여러분들도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콘서트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같이 포인트 안무도 말씀해 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요? 저희 안무를 일단 이번에 나온 뭐 안무나 뭐 저희 이때까지 나온 안무 중에 저는 이번 안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포인트 안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또 마칭 밴드도 했기 때문에 또 그죠? 드럼 스틱으로 저희가 뭐 춤을 추는 것도 포인트 그죠, 안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보여줬던 돌리고 돌리고 아, 네. 네. 웃자고 했습니다. 네. 어떤 돌리고 돌리고 아, 네. 네. 웃자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안무 얘기 나오니까 진짜 이제 이번에 함께 해준 그 더랩이라는 친구들 안무 팀이 있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밴드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정국 씨.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생중계로 지켜봐주고 또 들어주신 미디어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생각들도 많지만 또 얘기하면서 또 오늘 또 새로운 감정들을 또 느낀 것 같고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